네트워크 7 미디어 센터의 선교사들이 유로아시아 지회에서 보내드리는 미션 선라이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키르기스스탄의 북부 중앙 지역에 있는 추위 계곡으로 떠납니다. 이 계곡에는 약 5만 3천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마을 톡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60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키르기스스탄 대회에 속한 교인 수는 약 700명입니다. 중국과 동쪽으로 경계를 두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입니다. 타지키스탄의 100마일 남서쪽에는 잘 알려진 나라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키르기스 사람들은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회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적으로 유럽인들보다는 몽골인들과 더 일치합니다. 1997년 8월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지도자들과 키르기스 행동자들은 초등교육을 위해 톡목 훈련학교를 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 훈련학교는 선교 헌금의 수혜자로서 새로운 장비를 지원받고 낙후된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개선은 젊은이들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끌 수 있는 기회들을 이끌었고 양질의 기독교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오늘날 헤리테지 기독교 학교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와 그 너머에서 온 중고등학생 수백 명을 섬기는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20년 전에 아주 작은 건물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년간 괜찮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곧 전교생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희를 위해 더 큰 건물을 주어주었는데 현재는 그 장소가 비좁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때때로 학생들은 어린이들과 공간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기 다른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 보실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로운 건물의 선교 기획에서 볼 수 있듯이 디렉터의 말이 사실입니다. 학교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재림교회 교육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는 18개국에서 온 33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1년 전에 이미 자기 자녀를 위한 자리를 예약하기 때문에 학교 시작 9개월 전에 이미 책상은 다 차고 새로운 학생들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들의 태도를 좋아하고 학업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도덕성을 신뢰합니다.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제1의 대답은 헤리티지 기독교 학교의 도덕적 나침반이었습니다. 저희 손자가 5년 전부터 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은 그냥 학교가 아니라 친절한 교사와 직원들이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지 않고 아이들의 품성을 가꾸어 나가는 곳입니다. 부모들은 이 학교에서 강한 도덕성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즐겁게 운동하고 적절한 시간에 모두가 만날 수 있는 1년 내내 건강한 경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열셋째 안식일 여러분의 헌금은 학생들이 현재 서 있는 바로 이곳에 새로운 다목적관을 세움으로써 재림교회 사명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봄, 여름, 가을까지 좋습니다. 겨울에는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에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관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기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3년 전에 이곳에 오셨다면 소들과 다른 동물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주 냄새가 많이 났지요. 저희 행동자들이 소유주에게 그 냄새를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물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서 결국 소유주들은 우리에게 이 땅을 팔기로 동의했고 저희는 이곳에 다목적관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에 저희는 저희 딸이 공부할 학교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학교를 찾았지요. 그리고 둘째 딸도 이곳에 데려왔어요. 두 아이 모두 탄탄한 지식을 가지고 이 학교를 졸업했고 수도인 비슈케트에 있는 명문대인 비슈케트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저희 아들도 체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훌륭한 교육을 위해 이 학교에 보냈답니다. 이곳은 날씨가 좋고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스포츠 광장을 가지고 있지만 겨울에는 함께 놀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는 신입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건물이 세워진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헌금하시고 도와주실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이곳의 사역을 위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주 혹독한 겨울 몇 달 뒤 동안 저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다목적관을 짓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은 겨울이 아주 춥고 눈이 많이 오는 달이 여러 달 계속됩니다. 아이들은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게임을 하고 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 뒤로 저희 학교가 성장하고 학생들을 위한 더 많은 교실이 들어설 새 건물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는 학문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신체적 교육을 위해서도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 잘 설계된 새로운 시설로 인해 이 작은 지역이 성장해 나갈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의 학교는 다기능 건물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예배 또는 모든 학교 행사를 위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모두가 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축구장은 전체 학교가 참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향력 센터에서 축구 학교를 운영하고 100여 명의 학생들이 왔지만 여름에만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건물에서 저희는 1년 내내 체육 수업을 하고 재림교회 교육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볼 수 있도록 다른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운동하고 놀고 교사들이 체육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스포츠 광장입니다. 학생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드릴 열셋째 안식일 헌금으로 인한 기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학교가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돕고 지원하는 교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목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헌금하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번 기 열셋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여러분은 회교 국가에 있는 재림교회 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재림교육이 통목의 작은 마을에서 수백 개의 가정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셋째 안식일 선교 헌금을 통해 재림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네트워크 7 미디어 센터의 선교사들이 보내드린 미션 선라이즈였습니다.